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된 북한 제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모두 초강경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7일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문제 공청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북한 제재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며 북한의 국외 파견 노동자, 중국 등 외국 은행의 대북 거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의 20억 달러의 경화를 송금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운 금융 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는 외국 은행들을 발견했을 때 이들 은행이 김정은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를 놓고 냉혹한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강력한 제재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의 빠른 속도가 미국 안보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년간 해온 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고의 안보 위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확산이 실질적이고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외부 정보 투입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국가란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과도기에도 지속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6일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모든 가용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동맹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면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한국, 일본 간 삼각 미사일 방어 협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한국 간 상호 방위 협정을 지지하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경제적으로 압박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테드 요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세스 멀턴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지난주 맨해튼 머킨 콘서트홀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회에서 친북 재미 음악가인 우룩 교향악단 단장이자 지휘자인 리준무가 관객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백두의 령장 김정일 장군 등 김정일 찬양가를 연주했는데요. 차이콥스키 등 고전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공연을 관람하러 왔던 관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김정일 찬양가에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내 북한의 전위 단체이자 친북 인사들의 모임인 재미동포연합 회원이기도 한 리준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맨해튼에서 이와 비슷한 음악회를 열어서 버젓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가를 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이렇게 시대 착오적인 친북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3대 세습을 미화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데요. 리준무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폭압통치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이 당신에게는 느껴지지 않는지. 주민들을 착취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해 전 세계를 협박하는 독재자를 왜 찬양하려고 하는지.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